주세요. 둘 다 빼야 될 것 같아. 네. 아니야. 하이, 오늘 오랜만에 이빨 뽑으러 가는데 안 무서워요? 나는 손 물고 있는 게 싫어. 손을 물고 있는 게 싫어? 아니, 손 물고 있는 것도 싫고 치마 나온 것도 싫어. 어떻게 해야 돼? 유튜브 찍는데 아빠한테 이렇게 반말하면 어떡해요? 아, 몰라요. 존댓말 안 써요? 몰랐는데 아니깐요. 진짜로 몰라요? 네. 안 아프게 뽑으면 좋겠다. 두 개 다 빼는 건 아니겠죠? 두 개를 다 빼진 않을 거예요. 예, 둘 다 빼야 될 것 같아. 네. 아니야. 여기가 해. 올라가자. 엑스레이 찍으러 가자. 안돼 안돼. 정아의 이빨 앞에 두 번째 이빨. 일단 이게 뭔가 보자. 야, 이랬을 때 어쩌구나. 이 카메라는 뭐야? 아, 그렇구나. 이건 선생님 거 아니야. 미키마우스 얼굴 볼래? 선생님도 무서워서 미키마우스 얼굴 보면서 이거 봐야지. 아, 아니 이거 총 검사. 뭐 해야 돼? 빨리 총 검사. 입 빼는 거는 이거 아직 안 잡았어. 아, 아. 선생님 지금 두 개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위에 거랑. 예. 일단은 네. 이거는 과잉치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네. 어, 과잉치요? 예. 그럼 이거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거 하나 더 있는 거죠? 예. 둘 다 빼야 될 것 같아. 네. 아니야. 내가 아까 그날까 둘 다 뺀다고 말을 했잖아. 어, 선생님이 그렇게 그게 좋대요. 어, 약 바르는 이거 조금 이거 약 바르면은 아프지 않은 거. 봐봐. 약 바르는 거야, 지금은. 아. 어. 아파? 네. 진짜? 네. 아, 아저씨 없어. 이거는 엄살 극단인 거지? 아, 아저씨 없어요. 알았어. 이제 빼자 우리. 오케이. 파이팅.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어? 손가락이 없어. 어떻게? 아니 손가락이 없어. 어? 아니야 이제 가 빼자. 마, 어. 아 그렇구나. 마취도 됐어요. 아. 빼자. 아. 아니 선생님 힘드셔. 그렇지. 고마워. 아, 진짜 고마워. 아 얘는 정말. 이제 아팠어? 진짜로? 이제 아픈 거였어? 응, 알았어. 알았어? 됐다. 알았어. 아이고. 눈물 났어. 물어주세요. 물어주세요. 이제 물고 일어나자, 얼른. 어느 색에다가? 어디 색? 빨리야. 어느 색깔? 어? 선생님 마음대로요. 선생님 오늘 핑크 옷을 입었으니까 핑크에다가. 와 하루에 두 개를 뽑았네? 좋네. 고생 두 번 할 거 한 번에 끝냈어. 아! 미친년아. 됐다. 오늘 요걸 뺀 거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아래 요거가 지금 뿌리가 다 없어졌어요. 아. 요거 보이시죠? 요것도 뺐고 같이 요거는 하여간 과잉치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 빼주냐면 요거 나오는 거 보고 네. 분명히 얘가 이 연구치가 이 과잉치 때문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못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요거 나올 때쯤 네. 나오는 거 보고 얘가 못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정식으로 그때 해가지고 네. 요거는 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잉치가 있는 것 치고는 차라리 이렇게 나온 게 네. 훨씬 난데 한 가지는 네.
지금 이렇게 엑스레이 상태 이렇게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RIT가 있는 것 때문에 얘가 약간 바깥으로 뻗어져 있어요. 바깥으로 나, 아니면 안쪽으로 나. 네. 대부분은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네. 이게 유전자 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RIT가 없어지면 네. 나오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RIT가 있는 것 지금은 훨씬 덜 고생하게 나온 거고 지금 다행이네요. 두 번째 어금니까지 아, 벌써 다 거의 지연됐어. 하이는 금방금방 멈춰. 입술 다물어 주세요. 수고했어, 하이야. 아빠 봐봐. 앞에 이빨이 하이야. 오늘 앞에 이빨이 뿌리가 다 없어졌대. 연구치가 다 먹었대 이미. 그래서 뭐예요? 밑에 나오는 어른 이빨이 애기 이빨 뿌리를 다 먹고 끝났대 이미. 그래서 그냥 빼도 상관이 전혀 없었대. 잘했어요. 최고. 아빠도 하나만 뺄 줄 알았는데 두 개를 다 뺀대. 하루에 잠깐만 하루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이 하루에 두 개 뺀 적 처음이지. 엑스레이 이빨 엑스레이 찍은 것도 처음이고 하루에 두 개나 뺀 적도 처음이고. 이야 최고인데? 예 잘했어요. 오늘 하이 치과 영상 여기서 끝.